먹방계의 황소개구리 존 스파이크가 한 끼 식사에 만 칼로리가 넘는 역대급 먹방을 선보인다. SBS 플러스 새 예능 프로그램 외식하는 날 첫 회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칼로리를 먹어 치우는 돈 스파이크의 모습이 공개된다. 외식하는 날은 스타들의 외식에 참견하는 새로운 형식의 관찰 리얼리티 토크쇼. 이 메가쿨롬 임강호, 동, 김영철을 비롯해 돈 스파이크 모자, 홍윤화 X, 김민기 커플, 김지혜 X, 박준영 가족, 프로혼 밤너 음악작가, 배순탁이 출연해 외식 먹방을 생생히 보여준다. 특히 연예계 소문난 대식가 돈 스파이크가 어머니와 함께 외식에 나서 눈길을 끈다. 이날 브런치 가게를 방문한 돈 스파 이크는 모짜렐라 치즈 팬케이크부터 치즈 오믈렛, 초코음, 요 등 고칼로리 메뉴를 끊임없이 주문해 어머니는 물론 가게 종업원들까지 경악시킨다. 이어 돈 스파이크는 태연 하게 버터를 번벅해 먹는가 하면 메이플 시럽을 팬케이크 크에 꽂아 수혈하는 신기술까지 선보이면서 만 칼로리 상을 섭취, 꿋꿋하게 대식가다운 먹방을 선보인다. 평소 고칼로리를 좋아하는 돈 스파이크와 건강식 위주의 정반대 식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식사 내내 팽팽한 신경전이 무슨 포인트? 어머니는 너 돈 스파이크 못 먹게 하 기위에 먹을 거야 라며 아들이 주문한 고칼로리 음료를 마시는 등 리얼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. 또 돈스 하이크 임신 당시 먹성에 대해 어머니의 고백도 이어진다. 그는 임신 당시 입덧이 전혀 없었다. 고 밝히며 돈 스파이크가 태아 시절 앉은 자리에서 갈비 15근을 깨끗하게 먹어치웠다. 고 폭로의 폭소를 자아낸다. 이 밖에도 돈 스파이크 출생의 비밀 등 모자의 다양한 토크가 펼쳐질 예정이다. 외식하는 날 11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. SBS 플러스, 목요일 밤 11시 SBS 펀, 2, 토요일 밤 12시 SBS MTV에서 방송된다. 신, 나라 기자 norahgolbengitvreport.co.kr 사진은 SBS 플러스 카피라이트 TV 리포트. 무단 전제 제